갑작스러운 짭짤한 섬마을 로맨스 백희가 돌아왔다도 맛보겠습니다. 장녹스의 영심이처럼요. 상록스의 영신이요. 18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백희를 한눈에 알아본 장미. 양백희? 일단 동네 방네 소문부터 내줍니다. 치사해. 어차피 너 서울에서 받아준다 학교도 없었어. 사실 백희가 섬을 떠러 온 건 사고 뭉치 딸 오키 때문이었는데요. 손이냐고. 여기 내 구역이야. 너 여기서 사고 치다가 내 얼굴에 똥 칠하면 나 진짜 혀깨 물고 죽어버릴 거야. 진짜 돌아. 백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학 오자마자 사건에 휘말리는 오키. 오, 칼날 같은 발차기에 자비 없는 주먹. 그리고 우와 저거 뭐라 그러죠? 그 전갈 발차기? 학생 우와. 운동 좀 했나 봐. 이래서 사람들이 놀랬나 보다. 서멀도 일장 백희를 보아하니 오키가 탁월한 쌈딸기일 수밖에 없네요. 뭐 따님 이름이랑 오키의 거듭된 사건 사고 덕분에 뭐예요? 결국 경찰서로 호출된 백희. 주세요, 제가 쓸게요. 올해까지야 아기가 18살이니까 근데 아재들 반응이 왜 이러죠? 네 딸이 왜 17이 아니라 18인지 우선 사연 가득해 보이는 범룡 알아야 되지 않아? 내가 씨 없는 수박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씨 없는 수박이 되어버린 종명. 그 말이잖아요, 그죠? 왜요? 갑자기 어디서 애라도 나타났어요? 걔 딸이 18이래잖아요. 피가 땡긴다는 게 그런 건가? 애가 학교 잡고요 뭐요? 정황 맞았다고 잡초를 캐게? 아, 그리고 아저씨 저도 보름이 하는 알바 좀 써주시면 안 돼요? 마지막으로 김칫국 거하게 잡순 2시까지. 왜? 아저씨 집에 와보고 싶으냐? 네? 같이 입고도 싶고 집에 안 익었어. 이 중에 자신의 친아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오키. 정답입니다. 영 백희? 거구들 일렬로 좀 서봐요. 오키는 백희의 새 남자를 호출하고 친아빠 색출 계획을 세웁니다. 대체 누가 애비냔 말이야? 아 그래 누구요? 누가 내 아빠냐고? 네 아빠는? 오키 아빠는? 오키의 친아빠는 누굴까요? 오키의 친아빠를 찾으려면 1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서멀도의 스칼렛 오하라다운 미모의 백희와 그녀의 옆을 사수하는 범룡. 범룡은 수상한 몸을 발견하지만 일단 백희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죠. 아니 어째 이래 갈수록 이기적이오? 어째 양심도 없이 이뻐져? 왜 내 흑사리를 박는겨? 흑사리? 어째 이래 까맣게 아찔이야? 사람 환장 오게. 웬일이야? 나랑 눈을 내 줄랴? 첫눈 주지. 버스 드럽게 있어. 그런데 행복한 두 사람에게 전달된 불행한 소식. 나 아니요? 고등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져. 네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라. 어머. 아이고. 예? 커져만 가는 사건과 사람들의 날선 시선에 두려워하는 백희. 학생들이 불법 1일 찻집을 열고 있잖아. 서울에 도착하면 말이야. 일단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여관을 잡고 삐삐 쳐봐. 내가 하루 둘 중에 바로 뒤따라 올라갈 테니까. 몰카범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부풀렸다는 걸 알게 된 범룡은 기자를 찾아가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. 아이 지저분한 기집애 하나 가지고 진짜. 백희를 욕보이는 말에 분노한 범룡은 결국 기자를 폭행하고. 어머. 백희는 그런 애가 아니오.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. 나도 더 이상.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? 무섭다고 했잖여. 나 어떻게 한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범룡과 오키를 모질게 떼어내는 백희. 절만하고 가겠다고. 나는 얘가 네 엄마한테 절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. 결국 해선 안 될 말까지 내뱉는데요. 오키 절하고 가. 신오키 너 나오라고.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해야겠냐? 그래 신오키 너 절해. 절하고 너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. 네 할머니, 네 친할머니 옆에서 빈소시켜. 뭐야? 결국 모든 것을 밝히는 백희. 됐어? 범룡 이제 속이 시원해? 범룡이 받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백희가 떠난 후 그녀의 남편 기준에게서
몰카범의 모습을 발견하는 범용. 오, 진짜? 너지, 빨간 양말 캠코더. 네가 그날 내 캠코더를 들고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홧김에 불법 일을 찾집 신고도 안 했을 테고, 그럼 네가 기자를 폭행해서 깜빵 갈 일도 없었을 거고, 네 사랑 백희도 그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냐고. 결국 분노에 차 경고를 날립니다. 사흘째 끝나는 날 너는 내 손에 죽는 기야. 백희야, 너 이거 뭔 소리여? 언니 집팔옷이요? 범용의 경고에 집까지 팔고 서멀도를 뜨려는 기준. 당신은 언제나 벌을 받게 된다니까.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백희가 아니죠. 그 자식, 우리 손으로 잡자. 18년 만에 백희파 단합이야. 백희파 합체. 모두를 이끌고 반격에 나서는 백희. 왜? 너 급하게 튈 일 있어? 아비오! 18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돌려차기 뽐내주시고 강렬한 눈빛으로 마무리합니다. 여기서 끝낼 순 없죠. 백희가 해결할 남자 하나 더 있잖아요. 18년 만에 만난 네 새끼한테 필요한 건 그냥 아빠야. 내 주제 거기 끼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너 지금 그 말 18년 전에 당구장에서 했던 말보다 더 등신 같은 거 알아? 그럼 내가 너 욕심내도 되냐? 뭐? 묵혀둔 만큼 진한 키스로 마무리. 짭짤함만 가득한 섬마을 로맨스 백희가 돌아왔다 였습니다.